한국 GDP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 경제 발전의 중심에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력 하나로 세계 시장을 누비는 최강 기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팁 과학톡 최강 기업의 조진영입니다. 오늘날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저력에는 바로 대한민국을 이끈 기업들이 있습니다. 19세기는 영토전쟁, 20세기는 석유전쟁, 그리고 21세기는 물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 10억 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고 매일 약 3천 명의 아이들이 설사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맑고 깨끗한 물이 절실한 요즘, 미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이 될 물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최강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질오염. 급기야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제 깨끗한 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기업 중 오늘의 최강 기업은 어딜까요? 한 발 앞선 아이디어와 최첨단 혁신 기술력. 29년간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혁신이라 불리는 세계 최초의 제품들을 출시한 오늘의 최강 기업. 노지선 씨가 오늘의 최강 기업을 찾아갔는데요. 전주 관련 시사인이 경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죠? 다양한 디자인의 정수기들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는 정수기 역사관인가요? 초창기 정수기 모델부터 신제품 모델까지 다 전시해놓은 전시 공간입니다. 이쪽에 있는 제품은요, 1993년도에 출시된 1세대 정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 나오는 부분이 한 군데네요? 1세대 정수기는요, 정수물만 출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정수물만 나오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을 것 같아요. 냉수와 온수가 같이 나오기 시작한 제품들이 또 옆에 놓여져 있는데요. 옆에 보이는 제품은 1995년도에 출시가 되었던 세계 최초의 반도체 기술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김치 냉장고 등에 사용하던 반도체 냉각 방식을 세계 최초로 정수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최초로 반도체를 사용한 정수기 외에도 최강 기업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조한 획기적인 제품들을 출시했는데요. 전화가 연결되는 정수기부터 와인셀러가 탑재된 정수기까지 이처럼 최강 기업은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제품이 세계 최초의 얼음 정수기입니다. 세계 최초란 타이틀에 걸맞게 정수 기능은 물론 얼음 배출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어머, 대게 정수기는 얼음 안 나와요? 당시 광고 모델인 황신혜 씨의 인기도 대단했죠. 그렇게 얼음 정수기는 정수기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최강 기업이라는 또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얼음 정수기 덕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환경기술 연구소로 가셔서 한번 그 내용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환경기술 연구소로 가서 우리 최강 기업의 핵심 기술들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곳은 인천에 위치한 환경기술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기술 연구소인가요? 환영합니다. 여기가 바로 최강 기업의 핵심인 환경기술 연구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최강 기업의 핵심인 환경기술 연구소입니다. 환경기술 연구소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첨단 정수 기술을 만들어내는 최강 기업의 기술 메카입니다. 과연 깨끗한 물을 만드는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우와,
여기 진짜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여기는 네. 어떤 곳인가요? 조물은 좋은 필터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 여기는 필터를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깨끗한 물의 핵심인 필터.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저희는 역삼성 박식의 멤버린 필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의 성능은 눈으로 봐도 확인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통에다가 잉크를 타서 그 물을 정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수 필터와 멤브레인 필터,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우와! 한눈에 봐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죠? 예, 눈에 보인 바치 직수 필터는 이제 정수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물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통에 색깔도 약간 파란색을 띠고 있죠. 이거는 이제 다 제거를 못한다는 얘기고요. 아~ 역삼톤 멤버린 필터 이제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역삼톤 멤버린 필터가 이제 기공이 작고 촘촘하다 보니까 네. 이제 속도는 느리지만 이런 잉크 물질들을 다양한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강 기업이 자랑하는 필터 기술입니다. 직수 필터는 입자가 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반면 멤브레인 필터는 역삼투합 방식을 활용한 초정밀 분리막으로 미세한 오염물질까지 걸러내어 순수한 물만 통과됩니다. 그러면 유해물질을 몇 개 정도 걸러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 네. 한 30개? 네, 국내에는 한 50개 이하 정도 보통 제거를 하는데 네, 저희 회사는 142개 물질을 제거하는 정수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터 시스템은 물속에 녹아있는 중금속부터 바이러스, 미세 플라스틱까지 142종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데요. 정수 성능은 물론 물맛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역삼투합 멤브레인 필터 보여주셨는데 네. 이쪽에도 또 다양한 것들이 보여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이 세트는 직수 필터에서 역색적 정수 시스템을 적용해서 필터가 역색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세트입니다. 일반 직수 필터에서 이제 찌꺼기들이 걸러지게 되는데 필터를 거치면 필터 내부에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수가 만들어지고 국내 최초로 필터 역방향으로 살균수를 주입해서 필터에 있는 찌꺼기를 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원수가 필터를 거쳐 정수되는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들은 필터에 남아 쌓이게 되는데요. 역세척 정수 시스템은 살균수를 주입시켜 필터에 붙은 찌꺼기들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술입니다. 좋은 물맛은 좋은 필터가 제일 핵심인데요. 필터가 기술력이 좋을수록 물맛도 좋고 더 많은 오염물질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필터 기술력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수기의 핵심 기술인 필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국내 필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필터 제작의 비밀은 바로 자동화 공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필터에 누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필터를 감을 때 누수가 안 되게끔 이 제조 라인에서 글루라는 본딩을 정확하게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본딩 작업은 정확도를 요하는데요. 이것은 역삼투합 필터의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검사가 됐을 때 리크가 안 나는 두 가지의 공정이 가장 큰 그 핵심 기술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크가 없는지 검사하고 수돗물 압력보다 한 높게 한 4.5kg에서 6kg 정도 압력으로 해야 역삼투 멤브레인의 기능이 동작이 됩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인식했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발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생활 속 과학 상식을 알아보는 세상을 바꾸는 발견입니다. 오늘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인류의 발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을 주실 양성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미래는 어떤 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개천에서 흐르는 물을 그냥 마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을 사서 마시는 게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물 관련 산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물을 사먹기 시작한 것은 32년 역사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런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의 미국 해군이 바다에서 전쟁을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에 곤란을 겪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이들이 모든 과학자들을 동원하여서 그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그러한 기술을 발명하게 되죠. 뭐 소금기나 이런 것도 다 걸러냈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기술은 결국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서 나사, 즉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거기서도 먹는 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수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인류가 어떤 방법으로 깨끗한 물을 얻었을까요? 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고대부터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예.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산스크리트 문헌에 물을 끓여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있죠. 네. 누구시죠? 히포크라테스 아닌가요? 네, 맞았습니다. 네. 히포크라테스의 경우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침전물을 천으로 걸러내서 그걸 활용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것을 필터의 처음 역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거 뭐 물을 끓여 먹어라, 그리고 침전물을 걸러서 마셔라. 네. 지금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네. 필터의 역사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 깨끗한 물을 얻었을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에 석회석이 담아있지 않잖아요. 예. 그냥 먹기도 했지만 가뭄이나 홍수 같은 이러한 자연재해를 겪을 때에는 물이 탁해지죠. 예, 그래서 이러한 숯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진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동 우물을 팠을 때에 우리 선조들은 맨 밑에 숯을 깔고 그 위에 자갈을 놓고 그래서 그걸 마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마신 게 아니라 1년마다 갈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숯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물 청소를 할 때 그냥 뭐 이끼 제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숯까지도 교체를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정수기에 숯이 사용된 것도 이러한 조상의 지혜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깨끗한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시때때로 마시는 물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질을 수시로 검사한다. 마시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한 번에 해결. 과연 그 기술은 무엇일까요? 유리컵에 물을 담아서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먹는 물의 수질을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15초 만에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가정용 수질 센서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 속에는 다양한 이물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균, 즉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크기가 우리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정도거든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레이저는 머리카락 두께 100분의 1까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 기술입니다. 수질 센서를 이용해 물속 박테리아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한다고 합니다. 디바이스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앱에서 정수기 클릭한 다음에 측정하기. 측정 시간은 단 15초.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3톡으로 측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꼭지 평균으로는 10톡이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수돗물보다 수치가 높으면은 그때부터는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한다거나 정수기를 점검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질 측정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발전을 기대합니다.
수질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기술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기업들 간의 기술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 대표님, 그런데 UN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는 다른 자원이 아니라 물을 두고 국가 간의 분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에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에요. 네. 이제 바야흐로 물이 산업이 되고 그리고 물을 잘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구상에는 물의 양이 13억 8,600만 세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97%가 바닷물이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은 겨우 3%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가뜩이나 부족한 물 자원이 앞으로는 더 부족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물 산업을 물로 보면 안 되고요. 신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경이라든가 신산업과 연결돼서 이것이 공존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융합 기술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업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물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 강구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 것이죠. 이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정수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미래에는 어떤 기술들이 탄생할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치열한 물산업 분야에서 우리 최강 기업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 점점 가속화되고 치열해지는 물산업 분야에서 최강 기업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엄청 많은 물병들이 있네요. 우와! 지역이 다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다 오는 거고요. 뭐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다 해서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물을 떠서 이 정수기가 제대로 오염물질 제거하는지 그걸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강 기업의 성공 포인트는 안전을 위한 철저한 수질 관리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정수기 물을 수질 분석기에 넣어 매일매일 체크한다고 하는데요. 고객 관리가 참 철저하죠. 이 그래프가 각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의 높이가 낮을수록 오염물질 없는 깨끗한 물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농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래프 보면서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고 계신 거군요. 제가 물을 매일 마시잖아요. 그리고 음식할 때 쓰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물이 저희가 가족이 사용하는 생각으로 오염물질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오염물질을 제가는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최강 기업의 성공 포인트, 나라별 환경에 따른 내구성 테스트. 현재 최강 기업은 해외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국의 환경에 따른 내구성 테스트는 필수라고 합니다. 우와, 오, 추워. 야, 영건님 여기 지금 온도가 몇 도인가요? 지금 0도씨로 테스트하고 있고요. 네. 네, 가장 그러니까 온도가 낮았을 때 0도 이하에서 물이 얼 수 있어서 여기까지는 커버 가능하게끔 저희가 제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냉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잘 작동이 되고 있네요. 여기는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40도씨입니다. 40도씨요? 예,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얼음이 얼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고온 환경에서도 얘가 고장이 안 나고 잘 버티는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꼼꼼히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량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죠, 아무래도. 동남아나 유럽, 뭐 북미, 남미,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하는데 이제 다양한 기후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도부터 43도까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완성품을 내놓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품을 테스트하는 최강기업. 생활 속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소음 제어 테스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철저한 테스트가 이뤄집니다. 이 모든 것은 부품 하나까지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실현하기 때문인데요. 자체 공정을 통해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출하하는 고집스러움은 세계 최초의 획기적인 제품을 내놓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특허 기술, 철저한 제품 관리는 최강 기업을 세계 시장에 우뚝 서게 한 비결이 아닐까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시대적 변화에 맞춰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늘 고객과 함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모든 기술적 역량을 집중하여 MZ세대, 1인 가구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품들도 많이 출시하여 모든 연령의 고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미래를 선도하는 최강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최첨단 정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최강 기업. 29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강 기업은 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깨끗한 물을 만드는 최강 기업을 만나봤는데요. 회사를 둘러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모문현답.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상 앞에 앉아 탁상 공론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것. 그것이 최강 기업이 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수기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정수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필터가 가장 중요한데 필터를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RO 정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물맛도 좋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그런 필터입니다. 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물 만드는 그 동작은 한 25dB 정도? 이 정도면 되는 걸까요? 얼음 정수기를 업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아, 신기하다. 얼음 모양도 진짜 예뻐요. 최강기업 화이팅!